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에 우리 전 성도는 기도로 사는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의 사명을 띠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사역이신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귀, 사단, 귀신, 죄, 저주, 질병, 사망, 다음에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주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만난 다음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하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복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전부 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더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쉬운 것이 많아도 아무에게나 가도 이것 좀 주시오, 저것 좀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달라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세요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라나면서 옷도 사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구해도 왜 돈도 없는 나보고 달라고 하냐? 저 돈 많은 삼성 가서 달라고 하지? 그 소리 안 해요. 또 자녀들도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주실 거라고 믿고 이것도 저것도 주세요 그러지. 돈 많은 삼성 가서 달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줄 수밖에 없고 받아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인류 구속사를 놓고 사심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전도해 주는데도 그런 모든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고 그리고 어디나 다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속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자간에 네가 왜 나보고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사람 없어요. 못 줘서 아쉬워하지. 오히려 자식이 왜 안 주냐고 덤비지. 부모는 다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제사 안 받고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항상 들어주려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상 요구하려고 있는 것이 부자간의 삶이 뭐 당연한 천리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불가능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기도는 아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윤석전 내 앞으로 나와 그럼 앞으로 나옵니다. 난 선생님이 왜 부르는 줄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바로 우리 뒷집 뒷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손바닥을 이렇게 들고 맞습니다. 헤아려봐 한대
아프잖아. 얼마나 아파. 둘, 셋, 넷, 다섯, 빨간해요. 윤석준, 왜 맞는지 아는가? 압니다! 왜 맞는가? 월세금 밀려서 맞습니다! 지금은 등록금 밀려도 안 맞잖아. 그랬다는 인권 침해로 그 선생 바로 목이 모지겄죠. 월사금을 넉 달, 다섯 달 밀리고 나면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가서 월사금 가서 달라게도 가져와. 누구 보고 달라고 해야 되냐? 아버지 보고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우리 집보다 잘 살고 월급 받아서 잘 먹고 살고 자기 자식들도 잘 키우는데 나는 절대 이웃집에 살아도 나에게 월사금 안 줘요. 근데 너희 아버지 보고 하다 달라고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뭐 아버지가 돈 있으면 안 주고도 없으니까 안 주지요. 응? 부지런히 뜸박질해서 옵니다. 지금 다른 애들은 공부해요. 저는 이제 월사금 때문에 아주 손이 발갛게 두드려 맞고 그러고 이제 와서 동네 우물 언덕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저 크로반 입을 두 개 뜯어서 이렇게 던지고 두루박으로 물 한 두루박 퍼서 4분의 3은 떨어뜨리고 벌떡벌떡 헐크처럼 마시고 예, 그때는 식량도 많지 않아서 굶고 학교 갈 때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윤석준 월세금 갖고 왔는가? 선생님 아버지를 못 만났습니다. 왜냐? 만나야 돈 없어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가 속만 당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은 나보다 돈이 많고 잘 살고 부자였는데 이웃집에 살면서 내 월사금을 한 달도 안 주고 손바닥을 때리고 가서 너 아버지 보고 탈락해서 가져와 그랬을까? 아버지는 월사금을 줘야 하고 나는 받아다 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월사금이 없다고 우리 동네 부잣집에 가서 내가 월사금이 없으니 오늘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왔습니다. 내 월세금 좀 주세요. 할 집은 아무 집도 없어. 왜? 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달라고 할 이유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줄래 줄 게 없어요. 그러다가 기분이 좋으시면 야! 다음 장날 내가 닭 팔아서 월사금 줄게. 그러면 암탉 몇 마리 가서 팔아다가 월사금 주면 뛰어가서 월사금을 내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느껴보면 추억, 느껴본 추억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동네 닭이 많아도 닭 팔아서 한 사람도 나에게 월사금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은행심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나니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구원의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고 찔리고 징계받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할 그때 이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쓴 잔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나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종교적 의미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오. 남들이 부르니까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복음으로 낳았고 진리로 낳았고 말씀으로 낳았고 성령으로 낳은 자녀의 경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내가 가난해요 부유케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주세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나를 괴롭게요 몰아내주세요 말하시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권리가 아들로 자녀로 확보되신 분 아멘하십시다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응? 예,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립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운동회 때 아버지가 와야 된대요 뭐 학부형 뭐 하는 거 있다고 그 아버지가 직장에서 어떻게 도중에 가겠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도 오셔야 된대요 거두절미하고 사랑께 말씀을 드리고 운동장에 갔더니 아니 그때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추리링을 입을 때가 아니오 사립학교를 다니니까 막 고급스러운 추리링을 딱 입고 똑같은 모자 똑같은 추리링을 입고 쫙 서 있는데 암만 지나가도 누구도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해요 신기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난 사실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난 사실이 없어서 그래서 운동장을 질러 저를 만나자고 미루나무 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모자를 벗어 돌려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응? 보니까 그놈이 우리 아들이에요 내가 났어요 아버지도 나를 보면 내 자녀인가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아나니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행복을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께서 하루는 저녁에 바느질을 하셔요. 그는 어머니 바느질을 때 저는 옆에서 항상 눈이 밝으니까 바늘 끼구멍에 실을 끼어드려 이렇게 해서 쭉 꼽아해드리면 쭉 빼서 이제 어머니께 드리면 바느질을 해요. 그러세요. 작자나 예 너 요 아랫집에 교장 선생님 집 농사도 많이 있고 부자로 잘 살고 여름에나 가을에나 겨울에나 하얀 쌀밥 먹고 막 누룽지 긁어서 애들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집 아들로 네가 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물으셔요 깜짝 놀라면서 엄마 나 그 집 가서 못 살아 그 집 가서 못 살아 왜? 아, 우리 집도 아닌데 어떻게 그 집 가서 살아? 그 집 가서 살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낳은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천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신 분 아멘합시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 자식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 한 번은 그래요 우리 삼촌께서 아들이 없으셨어요 야 석전아 예 너 우리 양아들 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를
양자 가는 곳은 송이 같은 씨끼리 이렇게 양자를 가서 우리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한테 가는 건 좋은데 외삼촌한테 가는 것은 이것은 양자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 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외삼촌 집으로 양자를 가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애할아버지, 애할머니가 외삼촌 그 외숙모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그냥 하얀 쌀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항상 떡을 해놓고 먹어요. 아주 막 그냥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애가 집에 가려면 산동성이 하나를 넘어가는데 자주 가요. 외삼촌 외할머니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먹을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쌀 농사져서 쌀가마니를 막 이렇게 싸놓고 살아요. 싸놓고 살아. 어? 근데 우리 집은 밤나 그냥 가난하고 웃고 굶고 그리고 그냥 콩나물밥 해먹고 무 쓸어서 무밥 해먹고 고구마 막 넣어놓고 먹고 그냥 소금 넣고 풋 뜯어다 죽 써서 뜯어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집에 가는 거요. 그래서 애삼촌 성이 다른데도 양자가 가느냐고 물었더니 어린 때 야 그건 네 아버지가 결심만 하면 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봐서 아버지 애가 집이 바로 여기니까요 살기는 여기서 살고 밥은 거가 먹을 테니까 사는 건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먹을 테니까요 제가 애가 집으로 양자 가면 안 될까요? 야 인마 무슨 놈의 윤씨 집안에서 한씨 집안으로 양자를 가 이 녀석아 어림없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 제가 애가 집에 가면요 저 공부도 다 시켜줄 거고요 애가 집에 가면 밥도 배부르게 먹고요 아, 제가 거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 큰 다음에 오면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얼음 택두면 소리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성이 달라서 안 된대. 근데 나중에 부르니까 성과 상관없이 갈 수 있대. 그냥 호적으로 바꾸면 갈 수 있대. 아버지가 요 아들이 그렇게 많아도 안 줘요. 안 줍니다. 자기 딸기 아들. 우리 잘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절대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아버지 자녀로 끝까지 데리고 천국에서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더욱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셨지요.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사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행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공급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얻어내서 살도록 돼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속죄 안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의 살아야 할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육체가 할 수 없고 인간이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마귀사단 귀신의 행포 의학과 과학과 문명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돌아섰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시행하리니.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부유를 모르고 있다는데, 말은 알고 있는데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갖다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네.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 불가능이 많고 우리 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얻어내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셔서, 너희는 기도하라. 네.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라. 네. 내가 도와줄게 기도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도와주는 법이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사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도와줄게. 그래서 구하라는 말은 내 사정을 두고 그대로 놔두지 마. 항상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도와주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오늘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수많은 사람 속에 들이는 귀신들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바로 전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애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정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만큼이나 전도사역을 이루고자 인류의 모든 인간을 바로 마귀사단 주신 죄의 세 속에 빠뜨려 이 땅에서 살다 고통당하다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가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전도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전도하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두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마귀사단 귀신의 자식이 되어 지옥 가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무한대한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제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무제한 책임을. 누가 지라교소가 아니라 자식 앞에는 무제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고, 나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부유로 살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죄 가운데도 지옥 가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마에서 떨어지고 흐르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쓰고 기도했으면.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언제나 간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과 승리가 십자가를 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류는 다 예수가 짊어지고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로 이루신 구속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인간의 그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이걸 어찌할까 어찌할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령하게 기도하는 것은 줄라나 안 줄라나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원하고 먼저 말씀하셨으니 네. 먼저 말씀하셨으니 네. 나는 이미 지금 구함으로 응답을 받은 것과 같다. 네. 확실하게 받았다. 네. 이런 믿음이 아버지와 나와 부자 간의 천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고 그가 나를 거듭났다는 경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뭐이 다 되겠냐.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냐.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무엇인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로만 믿지 구하면 주겠느냐? 안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부자 관계,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관계요, 나는 그의 속에서 나온 경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도무지 버릴 수 없는 관계. 예, 탕자가 아버지께 말해요. 지난주 일날도 말했죠. 아버지 무슨 얘기냐. 내가 많이 컸거든요.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제 내 독립할 수 있거든요. 내게 돌아올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법적으로 내가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려주십시오. 이놈아, 너는 아직 내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집에서 더 성장하고 더 커서 네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 내가 재산을 물려줄게. 그래 지금은 안 돼. 아니요, 내가 자신 있게 내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간섭도 싫고 다 싫어요.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이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최고의 자유가 뭐냐? 아버지 집에서 입고 싶을 때 입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자유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가더니 장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향락과 쾌락을 일사르면서 자기 정욕의 욕구대로 살아가서 풍지박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됩니다. 남들이 좀 도와줄까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밥 한 그릇 줄 자가 없습니다.
아니 풍성하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사주고 먹이고 다 해주고 했는데 왜 내가 굶을 때는 한 사람도 줄 사람이 없던가? 바로 이것이 세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가 이제 마지막 최후에 죽게 된 최후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부자니 얼마나 많은 풀꾼들을 데려다가 농사짓고 일시키는가. 그들은 밥도 먹고 돈도 받지 않는가. 나는 차라리 나는 돈도 안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않고 나는 종처럼 그냥 아버지 보고 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일은 실천 시켜도 좋으니까 밥이나 좀 배불러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아버지께로 가보자. 그리고 워낙 죽재생이니까 자기 자존심도 자기 자아도 자기 체면도 자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목구멍 풀치려고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그 자식이 이미 그렇게 돌아올 줄 알고 있어. 그렇게 돌아올 줄 알고 있다니까. 예, 지금 부모들은 전부 다 자식들에게 너 공부 잘해. 너 공부 잘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따분해. 공부 잘해. 그래 보세요. 애들이 뭐라고나. 알았어요. 어지간히 그래요 좀. 아니 아까 말하고 또 왜 또 그래요. 이놈아 아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지 한다니까요 한다니까요 하고 덤빕니다. 문 딱 닫아놓고 이제 바로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가서 가진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러고 결국에 말 그런데 그런데도 신기하지. 때가 되면 아무개야 밥 먹어라. 알았어요 밥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저만 배고프지. 근데 배고픈 자식 배고플까봐 이미는 애가 달고 야 밥 먹고요 밥 먹고요 밥 먹고요 알았어요 그러고 나와서 그냥 팍 퍼서 먹고 또 들어 문 잠궈 놓고 또 이제 또 도서실에 갑니다. 이런 그저 부모의 속이고 망할 짓만 해. 그저 망할 짓만 해. 그래도 때 되면 밥 먹으라고 하잖아. 응? 봄 되면 봄을 싸주고 겨울 되면 겨울을 싸주고 여름은 여름을 싸주고 이게 부모요 이게 부모. 부모. 응? 이게 이런 부모를 믿기 때문에 자식들이 속속이지. 만약에 어렸을 때 한 번만 속속이마다 내밀어버리세요. 다시는 누가 안 생기지. 그렇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걸 믿기 때문에 자식들이 속속이는 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계속 속속이고 말 안 듣고 신앙생활도 정말로 세속적으로 하지. 만약에 잘못하면 당장에 죽여서 지옥 보내봐 얼마나 잘 하겠는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아버지 사랑을 깔보지 말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존중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존중해 주지 못해요. 당장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망할 것을 뻔히 알아요. 이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나 부모가 애달란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자같이 말 안 듣고 자행자재하며 정욕으로 달고 망하는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애가 달고 기다려. 예, 드디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쫓아가더니 목을 끌어안습니다. 이놈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녀석이야. 잊어버렸다가 찾았어. 가장 소중한 거요. 밖에 나가서는 누구도 밥 한 그릇 주는 사람 없고 단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버지만 소중한 거야. 그래서 자녀는 아무리 속속해도 아버지 앞에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 너무 속속해서 이제 아멘도 잘 못하나 보네. 다시 해야 되겠네. 자녀는 아무리 속속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소중한 사람이야. 교인들이 아무리 속속해도 목사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버렸나 보라고. 네가 버렸지 아버지가 왜 버려. 네가 왜 버렸지 아버지가 버렸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 같은 거 알겠어? 나 같은 거 알겠어? 알겠어? 목사님이 나 같은 거 뭐 알겠어? 알겠어? 그럼 팍 목사님이 말이야 응? 나 같은 걸 뭘 알겠냐 원망패 사람하게 막 그렇게 하면서 팍 그럽니다 예 오늘 저녁도 노후에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고 내일도 기도고 계속 기도하고 응? 우린 이렇게 아버지 사정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언제나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의 전부가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는 감당이 안 돼요. 염치 없지. 얼마나 많은 재산 갖다 내빌었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 나가지 말라니까 기어이 나갔어.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속삭였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순간에 너 가지고 나간 돈 어딨어? 묻지 않아. 아버지의 몫은 그놈이 가지고 나간 돈이 얼마 돌았는지 아니요. 자식 하나 돌아오는 그게 아버지의 몫이야. 그게 아버지의 몫이라니까.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몫으로 돌아만 가면 아버지의 은혜는 그냥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오. 아멘.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들은 종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내 아들이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탕진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거든. 아무도 깔보지 마. 제일 좋은 옷 가져와. 너들이 입는 종들 너들이 입는 옷이 아니야. 상전이 입는 옷 가지고 와. 옷을 상전의 옷을 입힙니다. 자 다음에 제일 좋은 신발 가져와. 너들이 간이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야. 상전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야. 신발을 신깁니다. 야 가락지 가져와. 제일 좋은 거. 이거는 나의 자식이라는 표시요. 너희의 주인이라는 표시야. 가져와. 갖다 가락지를 껴줍니다. 아니 그렇게 탕진하고 그렇게 못된지 그렇게 불순종한 그게 돌아오는 순간에 과거는 만큼도 잊어버린 생각도 않고 이놈의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나 짠한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라 이 말이야. 이만큼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의 죄로 지옥과 멸망할 때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다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엄청난 아들을 죽이는 일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여러분은 아버지의 무지한에 큰 입으로 흉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하시기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므로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애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아버지는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다면 나와 여러분이 죄에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애쓰고 힘쓰고 애절하게 기도하되 나의 수많은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처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고 부활하는 순간까지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에 시험들지 않도록.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피곤하고 실증나고 잠 오고 귀찮아서 안 돼요. 왜 그럴까? 준다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사단 귀신역사는 악착같이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어? 보세요. 정아야, 너에게 만약에 100달러짜리 돈을 한 3시간 헤아려서 헤아리는 대로 너 가져. 그리고 5시간 헤아리는 대로 가져. 10시간 세는 대로 가져. 3개의 숙제를 냈어. 3시간, 5시간, 10시간. 그러면 숙제를 몇 시간짜리로 갖췄어? 10시간. 너무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왜 힘만 들어? 아, 10시간 세는 대로 다 가지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10시간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시간이 길수록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 그 사람은 아직도 응답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확실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도하라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예. 제가 우리가 자랄 때는요 신발이 변변치 않아요. 분산 만월표 꺼먹 신발. 예, 신발을 항상 이렇게 벗어서 들고 다닙니다. 아버지께서 물어요. 석전아, 예. 너 지난 장날 너 신발 사줬는데 왜 들고 댕겨? 아버지, 이렇게 계속 신고 뛰댕기면 신발이 바로 달고 떨어져서 오래 신으려고 들고 댕겨요. 사실은 그게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앞에 쑥 빠져버렸어. 발이 쑥 빠져버렸어 지금. 그때는 신발이 연약해가지고 그냥 쑥 빠지. 그게 찢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알면 야 이놈의 새끼야 신발을 그렇게 금세 사주니까 그렇게 찢어먹으면 어떡해 이럴까봐 이제 들고댕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놓고 들을 때도 놓고 방으로 들어 그냥 기둥나무 밑에 이렇게 놓고 들어. 왜? 아버지가 보면 안 되니까. 그러시다가 아무래도 수상해. 이놈이 나가면 때부터 맨발 벗고 나가 이놈이. 맨발 벗고 나가. 신발을 신어본 들고 맞는 게 이놈이. 그래서 아버지가 신발을 보니까 앞이 쭉 빠져버려. 석전아, 예. 아버지가 신발 사왔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는
미끄러지고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앞으로 이제 그런 데 갈 때는 복구댕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신고 댕겼어. 신다가 또 발에 땀이 나서 달리다가 쭉 이게. 아버지는 언제나 신발이 떨어질 때마다 시간만 지나갔을 뿐이지 결안이라도 팔아서 사줬어. 내가 사달라고 무서워서 못해. 금세 신발.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병든 거 다 알아. 외로운 거 다 알아. 고통당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사정을 기도만 해. 응답해 줄게. 달라고 할 때 주신대.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절차예요. 달라고 할 때 주겠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 자신들이 기도 시간이 기네, 뭐 기도가 힘드네, 우리 기도할 때 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은 두 가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달라고 한다고 주겠느냐 하는 그 불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아버지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 아버지는 주게 돼 있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잡아주겠냐, 그렇게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기도해. 좋은 걸 줄게. 아멘합시다.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책임이요 사랑이요 의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요. 이 큰 축복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너무 너무 감사하지요. 벌써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지 않는다고 내버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내버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 그 정신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버지가 되어본 분이 아버지를 모르면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망할 짓만 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를 망쳐서 지옥 보내는 죄를 기도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질병 저주를 내게 내놓고 기도해라. 내가 해결해서 응답해 줄게. 애절한 주님의 도와주려는 사랑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네, 알게 해주세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엄마, 아버지, 나 K2 잠바 하나 사주세요. 그 K2 잠바는 안 입어도 상관없어. 네가 할 일은 첫째, 예수 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네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큰 인물이 되면 그 K2 잠바 그런 거 그거 뭐 그때 가서 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입을 수 있는 거요. 지금 너는 그게 중요하지. K2 잠바 입고 떠들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제 엄마 아빠는 걔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당사자 본인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엉뚱한 걸 달라고 해요. 엉뚱한 걸.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인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필요치 않은 것을 안 주신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나요? 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은 지혜였는데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구해서 얻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는 꾸짖지 않으시고 허락하신다 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부유와 능력과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단 하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된다. 단 하나, 아멘 합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가 무언가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던지 아버지 자녀가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기가 금방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아기의 요구가 뭐냐? 그냥 무조건 엄마가 알아서 달라는 거야. 엄마가 알아서 달라는 거야. 내게 별거 있냐? 먹을 것이나 달라는 거야. 그냥 조설빠입니다. 그리고 왜 오냐? 오줌똥 따서 몸이 힘들어요. 네가 하나 닦아줘요. 둘 중에 하나뿐이야. 아기가 달라는 것은 이미 그 울음소리 속에 다 뭘 달라는 요구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거요. 응? 믿음이 뭐냐? 이 위대한 관계가 믿음이요. 관계가. 응?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아주 그 어디 기댈 데 없이 사는 애들 있지요. 응? 야,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셔도 너를 영원히 아들로 딸로, 너를 성령으로 거듭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니. 그리고 언제나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얘기해요. 목사님이 내 의지와 기둥이 되어줄게. 하여튼 힘내서 훌륭하게 잘 너를 만들어. 그럼 앞으로 성장한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어도 참 훌륭하게 잘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 막 이렇게 해서 좀 영향 있는 인물이 되면 되지 않겠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왜? 자식은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 귀심은 속삭이고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요. 따라서 귀심은 속삭이고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고, 그게 애들이요. 그게 애들.
계심은 악착같이 속속거든요. 속색이거든요. 근데 안 계심은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어?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를 벗어나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살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하는 성장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일이요. 기도. 어?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억남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남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느냐? 자기 기도보다 윤석전 목사 기도 응답이 세다고 생각하나 봐. 세다고 생각하나 봐. 예.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신기해요. 형님이 추운 겨울에 얼음판에 이제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그럼 나도 따라가요. 근데 형님은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에 푹 꺼져서 옷이 다 이렇게 젖어요. 그러면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야 이놈아 옷토가 다 빠졌어. 빨리 옷 갈아입고 따순 이불 속에 들어와. 아이 감기 들리고도 빨리 들어와. 그럽니다. 근데 내가 빠지면 이놈의 새끼 가지 말라니까 내가 가지고 계속 혼납니다. 참 신기하죠. 왜 같이 빠졌는데 철든 형님은 안 혼나고 오히려 이리 오라고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렇게 보호하는데, 나는 더 어린데 빠졌는데 가지 말라니까 왜 갔냐고 야단 맞고 그죠? 그리고 그냥 옷 벗기면서 궁둥이에 두드리면서 이놈의 새끼 가지마 왜 가 이놈의 새끼 돼지게 두드리면 혼나고 그런다 이 말이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응?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요. 잘못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정난가를 미리 알고 있어. 미리 알으니까 야단 칠 게 없이 본인이 회개하고 말아버려. 어리면 야단 맞이야 그때서. 왜? 회개가 뭐냐? 다시는 허던 짓을 하지 말아야 회개인 거요. 이 하나님 앞에도 성장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불효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고. 어리면 밤낮 하든지 또 하지 말란지 또 그러다니 그렇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 아까 우리 정아가 그랬어요. 딸나를 3시간 헤어서 너 가질래? 5시간 가져서 헤어질래? 10시간 가져서 헤어질래? 그러니까 아, 10시간 가져서 헤어지겠습니다. 왜? 제가 10시간 헤어지는 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3시간 오지? 아니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수입이 좋을수록 좋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면 많이 오면 많이 할수록 항상 응답은 많이 온다. 힘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은 거 다 받아들이길 바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행복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다. 주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했으니 주여 응답하옵소서. 여러분의 사정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내가 처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신다는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고 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의 불가능을 해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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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믿음의 기도의 사람, 주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우리 주님 또한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만큼 다 믿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수많은 문제를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믿음을 주세요. 주님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한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을 구하여 내 영혼간의 수많은 불행을 다 기도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거든 주님 내가 교만하고 참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거든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신앙의 죄, 이 불신의 죄, 믿음 없는 죄,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긴 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죄, 아버지를 소외시킨 죄, 아버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마음 주옵소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작정하여 주신다고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에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작정기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건만 아버지의 소원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무시했습니다. 주시마 약속하시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주님 오늘부터서라도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아직도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성도마다 이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의 질병의 문제, 주님 가난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수많은 나의 문제를 다 기도하여 해결하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아버지를 신뢰하여
아버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에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오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내가 병든 채 가지고 왔나이다. 내가 오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왔나이다. 나의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수많은 불가능 문제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신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에 따라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그렇게 요것저것 다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참으로 안다면 주고 싶은 그 아버지가 주어야만 마음이 편하십니다. 아버지만 편하고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 못하게 하는 님이 마귀 역사요. 요놈이 꼭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기도해야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고 우리를 속이고 실증나고 피곤하고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치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어내서 저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자는 원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로 도우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무지한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저들을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또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사업을 괴롭히고 모든 거래를 괴롭히고 관계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로막고 기도 힘을 빼는 원수야, 너 떠나가라. 우리가 지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방해하는 놈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들고 따라가라. 고통
손 들고 따라가라. 문제 들고 따라가라. 네가 하는 의미 가지고 따라가. 따라가. 예수를 명하노니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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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는 떠나고 기도응답은 초유하게 저에게 건강과 해방과 부유로 허락하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해꾼 마귀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내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껏 사랑을 받게 싸우니 기도하게 싸우니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